혹시 여행 자주 다니십니까? 자주는 아닌데 이제 간혹 갑니다. 가면 숙소는 보통 어디서? 저는 사실 숙소 진짜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예. 뭐 전 펜션 근데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그 네.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애가 없을 때 네. 거의 전국에 있는 예쁘다는 펜션들을 거의 다 가봤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 네. 아이가 네, 없을 네, 때. 네, 네, 네. 그래서 뭐 와이프가 신혼 시절에 그냥 신혼을 네. 거의 이제 펜션에서 와, 보낼 너무 정도로 낭만적이시나. 뭐 지금도 안 가긴 하는데 네. 나오실 때 그러면 혹시 뭐 정리나 청소 이런 거 하세요? 저는 정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나오는 편이에요. 왜? 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약간 내가 이제 환경에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 정리는 안 하는데 남의 집에 가면 환경 생각하시면 집 정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문 닫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소 잘 안 하는데 남의 그러니까 공간 갔을 때 안 하는 건 피해다? 약간 내가 너무 안 하고 나면 여기 피해 갈까 봐. 그런 근데 예를 들면 그게 갔는데 성수기야. 네. 방 하나에 50만 원이야. 어, 너무 비싼데. 근데 청소까지 다 하고 나와야 되냐? 그 청소까지는 아니고 쓰레기는 이런 쓰레기통에 그리고 이불 정도는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게 매너냐 아니면 의무냐? 아, 네. 개인적으로 저는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무는 아니다. 안 했을 때 욕 먹어야 되냐? 욕을 먹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논란이 있어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도 있긴 하긴 한데 이제 가끔씩 이제 펜션 업주들이 야 이렇게 놓고 갔다 라고 사진을 올려요. 네, 네. 테이블 위에 막 먹다 남은 거 막 널브러져 있고 이불도 안경만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만 안 했어요. 뭔가 먹던 뭔가,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음식물 막 찌끌 막 바닥에다 네. 한번 뭐 흘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해. 먹던 상태 그대로. 수건도 그냥 올려놓고 이런 상태로 갔어요.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매너지 이 정도는 야 그냥 정리 정도는 해 청소까지 아니 정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야 그 펜션 얼마나 비싼데 야 내가 그 돈 내고 어시로 가서 아, 정리까지 해야 돼? 우리가 보통 펜션에 저기 입시 시간이 몇 시예요? 네. 아세요? 3시죠 3시 퇴시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그럼 4시간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났잖아. 네. 그럼 4시간 청소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청소 우리 정리 정도 다 하고 청소해놓고 나가면 그럼 또 뭐야 왜 우리 이용 시간은 근데 줄여? 맞아. 그럼 차라리 그냥 뭐 한 12시 1시 나가게 하고 한 2시 정도 받고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할 거면 네. 이런 반론도 있다는 거죠. 있을 것 여러분들의 같아요.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예. 궁금해요. 예예. 의무는 아니고 매너, 에티켓. 아니 의무까지는 아니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니지만, 매너라고 해서 욕을 그러니까, 먹을 그러니까 매너라고 하니까 이거 안 했을 때는 아 매너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거 매너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객인데 자기가 금방 돈 받아놓고 욕하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실 게 아니냐. 사실 그 비난하라고 한 거지 사실. 아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약간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정돈하는 게 매너니까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거 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매너를 좀 지키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 매너 비매너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너를 지켜서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고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업주는 편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거잖아 이 문제에. 그렇죠. 반대로 입장에서 야 나 그 편하게 쉬다가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어. 아 당연히 그거 펜션비 그지 요새 싸기나 해? 같은 곳인데 성수기 했다는 것만도 두 배 세 배가 되잖아. 근데 또 큰 펜션 아니고 그거 뭐죠? 큰 리조트 같은 데는 청소를 이렇게 아까 의무처럼 해놓잖아요. 정리 정돈을 뭐, 하고 나가라고 아예 써있거든요? 근데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어 저거 따라야 되는 줄 알고 물론 따라하시지 보통의 경우는 하긴 하죠. 저도 네. 하긴 하는데 네. 오히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고급 리조트 빼고는 네. 그렇게까지 가격이 아니잖아. 사실 보면 진짜 네. 시설 별로 좋지도 네. 않은 데도 많잖아요. 근데 성수기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많단 말이야. 아, 물론 예 펜션 사장님들이 저를 싫어할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펜션을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많이 가요. 저는 그래서 욕하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이거를 빈매너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문제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의견이 제가 꼭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이 편하게 싫어하러 가는 건데 일하러 가나 일하러 가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래도 쓰레기 정도는 한 곳에 모아놓고는 가는 게 좋지 않냐. 한 곳에 정도 뭐 청소를 하라는 건 아니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는 정도. 근데 그걸 분리수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 집에서도 분리수거 안 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사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할 거면 내가 뭐 하러 거기 놀러 갔냐.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은 펜션도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네. 작은 펜션에서도 음식물 분리수거 철저히 막 이렇게 막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라고 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오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근데 그 의미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해? 네. 야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긴 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했거나 이러면 그건 치워야지. 이분은
업주신가 봐요. 그냥 나오면 된다라고 했지만 정리정돈은 각자 해주면 감사. 그냥 청소 안 하고 팁 주면 더 감사. 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면 이 청소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을 줄인 거 있잖아. 사실상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청소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입시를 뭐 3시에 하고 퇴실을 11시. 너무 짧아. 실제로 아주 일찍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얼마 안 돼. 몇 시간 안 돼. 근데 그걸 몇십만 원 주고 갔는데 몇 시간 이용 못하고 그냥 와야 된단 말이지. 특히나 다음날 11시 퇴실. 네. 너무 아까워. 우리 지금 다재맘님이 완전 후진 호텔에서 일해봤는데 청소 너무 힘들어요. 아, 그거는 맞으신 한데. 정말. 그거는 호텔에 오셔서 청소가 힘든 거지. 어디서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아, 여러분들 이 의견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그 매너. 그치. 그냥 매너고 에티켓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뭐 완전 강요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시간 어때요? 입실 그 이용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우리가 정리 정도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 사실 편하잖아. 그 다음에 이불도 뭐 그걸 빨아서 그걸 놓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비워주면 그만큼 이용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 지키겠다. 네. 그러면 입시 시간 늘리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지금 짧다. 이건 어떻게 돼? 맞아요. 11시에 나갔는데 3시에 받으니까 4시간이니까. 너 4시간 동안 청소해?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사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 일찍 또 이용시하게 해주기도 해요. 네. 근데 펜션은 짤짤없더라. 오히려. 오히려. 기다릴 때도 없고요. 안 된대. 기다릴 때도 나중에 없고. 나중에 놀다 오래. 그러니까 집만 여기다 내려놓고 놀다 오래. 그러니까 서로 매너를 지키면은. 그러니까 맞아. 만약 비어있으면. 그래도 서로 매너야. 서로 매너. 조금... 청소하면 깎아주나요? 아이 우리. 그건 딜을 해보세요. 내가 알바로 청소할 테니까 네. 좀 깎아달라. 근데 아마 안 깎아줄 거예요.